자, 그러면 뉴스 3 첫 번째 뉴스부터 가보죠. 뭐 이 소식을 전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미국과 유럽의 증시가 거의 뭐 10% 그렇습니다. 폭락을 했습니다. 9.99 다우지수 기준으로 딱 9.99 네. 네. 세 자리 숫자는 아니 두 자리 숫자는 아니 9.99로 마감을 했습니다. 2352포인트가 하락을 했죠. 120년 역사예요 다우지수가. 네. 1987년도에 블랙먼데이 때 22.6%가 빠졌습니다. 하루에? 예, 하루에. 그 이후로 하루 기준으로는 가장 많이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블랙먼데이, 어제는 이제 통상 이제 외신들이나 이런 데서 블러디 더스데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더군요. 피해 목요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포인트 기준입니까? 아니면 퍼센트 기준으로? 퍼센테이지 기준으로. 예. 그래서 2000포인트 넘게 떨어진 거죠. 포인트 기준은 거의 뭐 최고겠네요. 그렇죠. 포인트 기준은 지난번에도 최고였어요. 지난번에 10포인트. 최고였고 예, 이번에 다시 이제 기록 맞습니다. 깼겠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뉴욕 그 다우지수는 어차피 뭐 이 그 몇몇 그 지표가 되는 종목들인데 스탠다드 포어스가 이제 주로 이제 대형주로 돼 있죠. 네. 스탠다드 포어스 500 지수하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9% 이상 빠졌고요. 근데 이제 이게 촉발이 된 게 물론 이제 그 어떤 이 그 질병이 미국 전체적으로 이제 확산된다는 공포감이 반영되긴 했는데 네. 트리거링이라고 하죠. 방아쇠를 당긴 거는 어제 우리 시간으로 10시에 아침에 방송을 하면서 10시에 트럼프 대통령 성명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사실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기다렸어요. 네. 저도 어제 최준철 대표하고 인터뷰가 10시에 잡혀 있는데 그걸 30분 미루면서까지 그걸 이제 봤는데 그건 뭐 이건 기대가 완전히 실망으로 완전히 바뀌면서 네. 그때부터 이제 선물이 폭락을 하고 우리 시장도 폭락했는데 왜 여러분 뭐 이제 보도를 통해서 다 아시겠습니다. 유럽, 영국과 아일랜드를 제외한 모든 유럽에서 비행기든 뭐 배든 들어오는 거를 입경을 한 달 동안 금지한다. 이런 조치가 나올 거라고 상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 그러면 이게 어제도 이제 그 삼성증권의 저녁 때 이제 오연석 센터장하고 제가 긴급 전화 연결해 봤습니다만 이렇게 된다라는 건 아, 그 기간 동안에 훼손되는 경제에 대해서는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 네. 자, 이게 단순히 유럽에서 미국으로의 어떤 그 소통, 어떤 교류, 또 인적 그 왕래 이런 것들이 제한되는 게 아닙니다. 보십시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물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어요? 왔다 갔다 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유럽과 미국 대륙이 끊어진다는 건 연쇄적으로 유럽과 아시아도 끊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일 수 있다. 네. 이렇게 보니까 글로벌리 이건 리세션이 거의 명확하다. 근데 물류는 끊는 거 아니죠? 아니, 물류는 끊지 않죠. 네. 그런데 사람의 교류가 끊긴 상태에서 네네. 물류가 원활하게 될 가능성이 있겠냐 이거예요. 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물론 말실수냐 뭐 이런 네네. 거 가지고 이제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 어제도 이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해석이라고 보는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달 동안 한 달간의 어떤 그 인적 그 입경의 금지는 네. 성장을 포기하는 거다. 경제적 성장을 기간 내에 포기하고 잡아야 된다는 정책의 어떤 침투력 이런 거를 이제 미국 내에서 높이는 일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유럽에서 이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이제 반응을 보였고 네. 미국에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증시가 세 자릿수 폭락을 했죠. 닥스 지수라든지 아니면 깍그 지수. 두 자릿수 폭락. 예, 두 자릿수 폭락을 했고 네. 이탈리아 증시 같은 경우는요. 이태리 장이 생긴 이래로 가장 많이 빠졌어요. 이태리요? 예, 이태리가 뭐 워낙에 이제 사망자도 많이 나고 확진자도 뭐 탁월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16.92%가 빠졌는데 1998년도에 해당 지수가 시작한 이래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ECB에서 자산 매입을 하고 장기 대출 프로그램 LTRO라고 하는데 이걸 일시적으로 도입하는데 부양책을 내는데 전혀 약발이 먹히지가 않는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유럽이 이제 두 자릿수 폭락하니까 나스닥 다우지수 이런 선물들이 워낙에 큰 폭으로 폭락을 했더니 개장 초부터 서킷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네. 7% 이상 빠지면 이제 서킷 브레이크 바로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반등하는다 싶더니
아예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장중에 뭐 10% 이상 빠지기도 하다가 9.99%로 이렇게 빠졌는데 네. 이 페드의 공개 시장 조작, 그러니까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회수하고 하는 일을 하는 게 뉴욕 연방은행이 대신 해주거든요. 뉴욕 월가가 이제 뉴욕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3개월짜리 레포 환매 조건부 채권 거래를 각각 5천억 달러 한도로 운영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기 자금을 이제 공급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전혀 약발이 먹히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어제 대국민 담화 이 성명으로 촉발된 것이 아 이게 단기간에는 경제적으로는 기대할 게 없다라는 그런 이제 투자자들의 인식이 일종의 투매를 이제 불러일으켰고요. 네. 여기서 좀 걱정되는 게 사실은 이제 투매가 투매를 부른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제 김한진 박사께서도 한번 말씀하셨고 김주교 상무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은 전 세계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의 투자로부터 기계의 투자로 상당히 많이 이전돼 있었습니다. 현재 자동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해서 네.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 사람들이 이성을 차리고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그러니까 어느 수준 이상 빠지면 무조건 기계적으로 하는 거죠. 기계적으로 나가는 네. 이제 그런 네. 이제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상황이 미국 시장 유럽 시장 통틀어서 다 기록이 됐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 시장을 기다리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걱정스럽게 장을 기다리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하락세로 출발을 할 것 같긴 한데 네. 장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네. 자 그리고 외국인들이 한 최근 코로나 사태 터지고 한 달간 뭐 거의 9조 8조 8천억 넘게 네. 셀코리아를 했다. 네. 한국 주식을 손절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또 있습니다. 2월 초 이래로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갔는지 여기 스테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매도로 기록된 따져보면 8조 8천억을 이제 팔았는데 같은 기간에 기관 투자자들이 2조 6천억을 팔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합치면은 거의 한 11조 가량의 외국인 기관 매물을 하나의 주체인 개인이 다 받은 셈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도 어제 방송 때도 박재영 차장한테 주문을 하고 저 나름대로 탐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외국인 매도의 성격이 뭐냐. 이게 과연 셀코리아 그러니까 한국만 집중적으로 파는 거냐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이 위험 자산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유동성이 제일 좋은 한국 시장 그중에서도 한국 시장을 대표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것들을 팔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나오는 거냐 네.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후자인 것 같아요. 대체로 이제 공모 펀드 형태든 상호 펀드 형태든 간에 신흥국 위험 자산, 신흥국 주식에 투자하는 미국계, 유럽계 자금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아 이거는 안 되겠다. 그럼 뭘 하냐면. 개인 단위든 기관 투자자 단위든 내 돈을 돌려달라고 환매 요청을 그 펀드에다 하게 되죠. 그러면 이 펀드는 기본적으로 개방형으로 돼 있을 경우에 3영업이면 3영업이면 5영업이면 내에 그걸 환매해서 투자자한테 갖다 주지 않으면 EOD 그러니까 이게 부도예요. 기한이익 상실이라 그래요. 한국말로. 기한이익 상실. 예, 이게 부도라는 뜻이란 마찬가지. 네네. 그러면 이게 이 부도 상태에 나면 펀드가 종료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유동성이 가장 좋은 이 주식을 이 팔아 가지고 빨리 현금을 갖다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글로벌리 이 신흥국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이 어디냐면 한국 시장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한국 시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유동성이 좋기도 하거든요. 네. 그 중에 가장 유동성이 좋고 최근 들어서 가장 퍼포먼스가 좋아서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종목을 따져보니까 규모 있는 종목 중에 삼성전자가 꼽히는 거죠. 네. 그러면 아 이게 뭐 삼성전자가 안 좋아서 혹은 한국이 안 좋아서 파는 거니까 괜찮네 이렇게 볼 수 있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환매라는 게 굉장히 네. 지속적으로 연쇄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을 두는 용어입니다. 환매가 일어나면 다시 펀드가 설정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계속 환매가 계속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면 펀드 매니저들은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거든요. 네. 사실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 자산가격이 급락한 것도 그 유동성 위기를 맞은 상업은행들이 해치펀드라든지 투자은행 쪽에 환매 요청을 급격하게 하면서 자산가격이 급격하게 빠진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런 대거 매도는 사실은 삼성전자 개별 기업이나 반도체 시황이나 한국을 판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전 세계의 위험 자산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이 픽업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만 파는 건 아니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삼성전자 뭐 우선주 같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국에서 상위에 있는 건 골고루 다 이제 파는 건데 삼성전자 유독에 이제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중에 가장 크니까 그게 이제 눈에 띄는 거죠. 그래서 이 환매라는 용어가 네. 글로벌리 많이 회자가 되면 될수록 금융시장의 어떤 자산 가격은 하방이 열려 있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경험에서 나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네. 삼성전자의 매도는 그 측면에서 이해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두 번째 뉴스 외국인들이 최근엔 한 달 9조 원 가까이 팔았다는 소식 네.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이 사태를 지금 극복하기 위해서 뭐 정부 차원에서도 엄청난 노력을 지금 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홍남기 부총리에 대해서 지금 여당 내에서 뭐 해임한 이야기까지 지금 뭐 나왔었죠. 예. 네, 그 이제 이해찬 대표 입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네. 사실 이 비상 상황에서 이게 할 얘기냐. 이 경제가 비상인데 경제 수장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여당에서 나오는 게 맞냐. 네. 이런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평상시 스타일대로 가만히 있지 않고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뜨거운 가슴으로만 할 게 아니라 차가운 이성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그러면서 사투 중인데 섭섭함을 이제 토로한 거죠. 네네네. 근데 이 광경을 보면서 이게 이제 뭐 때문에 그러냐 추경의 규모 때문에 그런 겁니다. 추경이 한 11조 한다는 거 아닙니까? 11조. 예, 11조 네. 정도 하는데 청와대도 그렇고 여당에서도 그렇고 이게 모자른다. 좀 많이 해야 된다. 예, 좀 더 해야 된다. 그건 뭐 일리 있는 얘기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홍 부총리 입장에서는 워낙에 이 추경 자체에 대해서도 약간 좀 미직지근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여기에 더 한다? 그럼 재정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생각을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야 지금이 그런 비상 상황인데 그런 얘기할 때냐 지금 평상시도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경제부총리 그 해임설 같은 것들이 나왔고 그 해임설에 대해서 내가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으로 비춰질까 걱정된다 이렇게 이제 맞받아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거는 안 됩니다. 예. 네. 이거는 정책적으로 다른 생각을 하더라도 불러서 얘기를 하고 회의를 해서 뭔가 조율한 얘기가 나와야죠. 이런 비상한 상황에서 경제사령탑과 여당의 어떤 대표 간의 이런 설전이라든지 그리고 홍 부총리도 그렇게 잘한 건 아니에요. 이게 페이스북에다 이런 글을 썼던데 네. 이럴 때가 아닙니다. 이건 공식적인 발언 외에는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예. 그래서 이거는 양쪽 다 잘한 게 아니고 그리고 이 만약에 생각이 다르다 하면 정식적으로 보고를 통해서 또 회의를 통해서 정돈된 절제된 그런 용어들이 나와야 되고 되는 거죠. 물론 이제 해임설 같은 것들을 유포한 여당의 책임이 있습니다만 대응도 그렇게 마음에 드는 대응은 아니에요. 네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그래서 이 그 국민들이 이게 경제 사령탑과 이 여당 간에 이런 걸 보면서 와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줄 때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이 재정에 관련된 것도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평상시의 시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전 네. 세계가 지금 비상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11조와 뭐 20조의 차이가 네. 그 과연 이런 소동을 일으킬 만한 차이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뭐 공매도 금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미온적이다. 한국은행 금리라도 너무 미온적인 대응 아니었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지금은 평상시에 어떤 자신의 어떤 정책적인 생각 같은 것들을 투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리스크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비상한 상황에 비상한 스케일로 비상한 속도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항상 뒷북이다라는 생각을 뒷북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고요. 네. 그것이 사실 국민들로 하여금 더 불안하게 만드는 상황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공매도의 제한적인 그 금지 같은 것들 네. 이런 게 됐는데 약발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라든지 혹은 세제 면에서의 대주주 요건 뭐 강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3억 이상이면 이제 대주주에서 양도소득 내야 된다든지
물론 그런 것들이 정신상 맞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전 세계가 다 어떻게 보면 상위선을 깨는 어떤 그 비상한 대책을 내고 있는데 우리만 그 기존의 프레임에 갇혀서 늦게 하고 또 미온적으로 대처하다가 과연 이 위기의 국면에서 훨씬 더 큰 타격을 받는 건 아닌가. 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기에는 위기에 맞는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너무 기존의 네. 문법이 좀 갇혀 있지 않은가. 특히나 이런 상황에서는 아주 일치되고 같이 또 일사불란한 모습을 좀 보여줘야 그나마 좀 안심이 되실 텐데. 지금 여야가 어디 있고 당과 정부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추경에 대해서도 여야 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금 선거 앞두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 여야 대표들이라든지 아니면 협상을 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수기를 해야죠. 이럴 때는 모여서 이건 네. 빨리 결정을 합시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국민들이 이렇게 그래도 좀 안심할 수 있는데 그럼요. 네. SNS 할 때가 아닙니다.